Hi everyone. 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임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로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 이야기를 오늘 또 해드릴까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락밴드 이야기. 오늘은 어떤 밴드를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의 기타리스트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기타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을 해드렸죠? 그래가지고 부활의 김태원님 제가 좋아하고요. 비틀즈의 존 레논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락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여러가지 락도 여러가지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지만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비메탈 쪽의 밴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오지 오스본 밴드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지 오스본 굉장히 유명한 보컬 심하죠. 블랙 사바스의 헤비메탈, 블랙 사바스의 리드 싱어였는데 이분이 나오게 되면서 솔로 앨범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솔로 앨범을 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혼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를 하려면 또 기타랑 베이스랑 많이 있어야 되니까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만났던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랜디 로즈입니다. 오지 오스본 솔로 밴드의 오디션을 본 기타리스트로 이분이 바로 합격을 하죠. 보자마자 합격을 때린 이 블랙 사바스에서 나오게 된 경위가 굉장히 또 이야기하면 긴데 오늘은 랜디 로즈를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랜디 로즈는 정말 전설적인 헤비메탈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로 남은 분입니다. 이분이 앨범을 세 장만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25, 굉장히 젊은 나이죠. 25의 나이로 안타깝게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 오지 오스본 밴드와 콰이어트 라이엇이라는 밴드에서 앨범을 하나 내고 해서 총 3장의 앨범을 내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랜디 로즈는 미국의 캘리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콰이어트 라이엇이라는 락밴드의 기타리스트였죠. 그래서 콰이어트 라이엇 하면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곡이죠. Come on, feel the noise. 이 곡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그다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오지 오스본에 의해서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이 오지가 랜디 로즈를 셀렉을 하고 앨범을 만들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오지 오스본 솔로 밴드의 초창기 기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앨범 1980년도에 나온 블리자드 오브 오즈라는 데뷔는 아니죠. 근데 이 오지 오스본 1집의 솔로 앨범 1집에서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됩니다. 저도 이 초창기의 오지 오스본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랜디 로즈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이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앨범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의 굉장히 곡이 너무나 좋죠. 기타 리프가 굉장히 좋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음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기타를 쳐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클래식 기타에 바탕을 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그런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후배나 나중에 나온 기타리스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정말 신화로 남은 레전드 기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 사바스에서 나온 오지 오스본의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낸 랜디 로즈 기타리스트의 최애곡을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아마 이 곡을 뽑으실 것 같아요. 1집의 수록곡이었던 솔로 앨범 크레이지 트레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좋아요. 헤비메탈은 굉장히 시끄럽죠. 그 시끄러움을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타 리프가 정말 기차 소리처럼 기차가 칙칙폭폭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죠. 소리가 그런 것처럼 이 기타 리프를 이 크레이지 트레인이라는 곡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기차, 뜻이 미친 기차죠. 그런 것처럼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헤비메탈의 정말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타 리프는 보컬의 소리가 끝났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헤비메탈 곡의 전 후반부를, 그러니까 그 솔로 싱어의 목소리를 제외한 전반 후반 그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것이 바로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로 크레이지 트레인에서도 16비트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 후반부에, 그러니까 싱어의 목소리가 끝났을 때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솔로가, 정말 기타 솔로가 너무나 멋진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1절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많이 꼭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지 오시본, 오늘 오지 오시본이라고 하고 랜디 로즈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블랙 사바스, 제가 좋아하는 밴드죠. 이 밴드 얘기할 때 또 오지 오시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지 오스본의 곡들 중에서 이 랜디 로즈의 기타가 뛰어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크레이지 트레인, 플레잉 하이 어게인, 레벨레이션 이런 곡들 있죠. 그리고 미스터 크라울리 이 곡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은 D라고 랜디 로즈의 트리뷰트 헌정 앨범으로 나왔던 1987년도에 나왔던 오지 오스본의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랜디 로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크레이지 트레인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소중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인프피 라디오 씨 일라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